Happy Balloon. 아니 뭐 마운가 같은 스타일도 시작하네요. 네, 오 오프로드인데 어? 오 저 지금은 일단 무너진 선수가 초반에 이렇게 걸렸고요.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초반에 빌드를 부스터를 하나 모으고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달려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조성재 땅으로 막았습니다. 네.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요. 이 구간 같은 경우도 왼쪽 길을 탔다가 오른쪽으로 빠질 것인지 왼쪽 길을 계속 끝까지 타면 지금 최웅 선수처럼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자, 지금 무너져서 최고 일기입니다. 지금 퍼펙트 많이 못한다면요. 네. 일단은 이 트랙 같은 경우 1등 하고 있어도 맨 마지막 타고 구간에서 타고 한번 나면 2타이어까지 가능합니다. 그만큼 마의 구간이 있는데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아, 1등이 안 기준입니까? 네. 무난해지긴 하는데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안 기준이면요. 자, 여기서는 넓게 넓게 커팅을 해가면서 부스터를 충분히 모아줘야겠고요. 무너져! 자, 4위까지 올라와. 아, 약간 떨어졌다. 5위에 4위 올라왔는데 예. 뭉쳐있어. 아, 박인태 선수가 지금 네. 실수가 있었고요. 박인태 뒤바뀌어 그러면서 자, 무릎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3위까지 왔습니까? 자, 이제 모릅니다. 지금 순위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네. 이 구간에서 왼쪽 그리고 오른쪽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가게 될 텐데 이 구간이 워낙에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인데다가 선수들이 빌드가 아직 완벽하게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야, 여기서 무너지 1등까지입니다. 8등에서 1등까지 경기의 왕자 예. 아니에요. 자, 여기거든요. 갔어요.